네, 반짝쌤 이현 PD입니다. 네, 우리 프로젝트 K 뭐 우리 게임 관련된 약간 테크니컬한 부분들 한번 오늘 리뷰를 간단하게 좀 해볼까요? 화면에 보이는 거는 여러분도 뭐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가장 핫한 이제 공식적으로 한 4월 달 정도에 정식 출시됐죠? 언리얼 엔진 5.0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나나이트와 루멘이 셋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가 모델링했던 지브러시 데이터를 생자로 한번 불러와 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루멘 자체로 봤을 때도 참와 이거 대단하다라는 판단이 드는 게 확실히 보세요. 야, 이 조명 느낌들이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진짜 웃겨지는 시츄에이션인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네? 이 조명 값들이 그대로 다 실시간으로 적용이 되는 거. 과거 렌더링 기반이면 진짜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 돼야 간신히 될까 말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네. 여기 파란색이 반사되잖아요. 이렇게. 빛이. 이런 느낌들. 그리고 이폭 영역에 따라서 당연히, 예. 네. 달라지는 느낌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이쪽 부분이 밝아지는 느낌들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블럭 같은 느낌에 이렇게 됐을 때도 이러면 이제 나중에 저희가 게임 실제 보스 전에 들어가게 될 이제 배경 룩들이 다 이런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조선 그다음에 어떤 과거에는 좀잘 살던 어떤 양반집의 어떤 별장일 수도 있고 그런 류의 어떤 집들이 구성되어 있을 것인데 이런 룩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는 난반사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빛 효과들이 포함되는데 이게 지금 루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실시간으로 나와 버리는 거죠. 이 느낌이. 제가 보면서도 야 이게 뭔가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직이나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적 기술력만 가지고 지금 게임을 만드는 시대가 지금 지나고 있구나. 뭔가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조금만 땡겨줘, 일자면. 그럼 비슷해지 들어와, 또. 이런 느낌. 와, 이거는, 저는,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렌더링 테스트 같은 것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느낌이, 장난 아니잖아요, 이게. 이야. 저는 저도 테스트 계속 하면서도 너무 웃기고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되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왜냐면 이런 거를 나중에 무슨 엔진상으로 뭐 자체 엔진 가지고 뭐할 수도 있죠. 근데 너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특히 뭐 제가 프로그램 출신도 아니고 쉽지가 않다. 우리 프로그램 브라더들이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컴퓨터가 노트북이에요. 그리고 RTX 2070인데 약간 좀 이제 쿨러 좀 돌아가는 느낌? 예, 정도 빼놓고는 괜찮거든요, 지금 사실은요. 예, 전체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느낌 보면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라이트 효과 보면서 대단하다라고 좀 판단이 됐던 거죠. 이건, 와, 이거는 뭔가 바뀐 세상이다. 그런 관점의 전략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된건 아닌가라는 판단이 좀 들었죠, 첫 번째. 예, 이게 루멘입니다, 우선.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루멘. 근데 남들이 하는 거 말고 저희가 직접 우리가 직접 해보는 느낌인 거고요. 자, 어쨌건 루멘 끝났어. 그러면 이후에 제가 퀄리티 높은 걸로 더 셋업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근데 루멘 말고 이제 나나이트 볼게요. 나나이트. 뭐 나나이트를 보긴 뭘 봐요. 화면에 보이는 게 나나이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하면 노멀 맵이 없으면 뒤에 민자로 나와요. 원래 그 라이팅만 하면 원래 민자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민자 나오기 위해 민자 뭐 모델링이 건데 모델링 디테일이 이 디테일인데 그죠? 네. 자, 뭐, 딴거 필요 없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요 효과 있잖아요. 우리, 나나이트 시각화. 여기서 뭐, 트라이앵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트라이앵글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땐 트라이앵글보다 더 정확한 거는 클러스트, 클러스터. 근접하면, 이제 얘네가 가져갈 수 있는 폴리곤 구성이나 어떤 분해도의 가장 작은 덩어리죠. 그리고 이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클러스터의 입자들이 더 두꺼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먼 들어가면, 더 러프해지죠, 보세요. 더 러프해지는 거예요. 네, 훨씬 더 러프해지는 거예요. 화면의 픽셀 사이즈 기준으로 최적화시켜버리는 거죠. 단순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너무
부위별로 디테일을 다 살려주면서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꼬랑지가 사실은 뒤로 가면 없어질 거야, 막 거의. 보세요. 픽셀 사이로 거의 안 보이잖아요. 지금 픽셀 상으로 봤을 때도 거의 끊어진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셋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자, 찍었어. 네, 픽셀로 봤을 때도 어차피 픽셀 기준으로 계산을 거니까 화면 아웃풋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 아니야. 꼬랑이 자체가. 실제 게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보면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아니, 왜냐면 이제 그 클러스터 말고 트라이앵글로 보면 그냥 쌩쌩 트라이앵글이에요. 이것도 물론 픽셀만큼만 관략이죠. 이것도 픽셀만큼만. 근데 모든 폴리곤이 다 보이는 상태가 지금,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나나이트가에 의해서 퍼포먼스를 최적화시킨다라는 건 이 클러스터를 보면 정확히 나오는데, 자, 말겠고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얘 폴리곤이 이게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게 폴리곤이 트라이앵글 기준으로 보는 게 어차피 뭐 엔진상 제일 중요한 거니까 한 400만, 380만 폴리곤 트라이앵글 폴리곤인 거고 여기 230만 트라이앵글 폴리곤인 거죠. 어쨌건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은 뭐냐면, 야, 참 대단한 세상이 됐다라고 판단이 좀 되네요. 실제 제가 요번에 문경과 안동 저희 가서 사진들을 여러 개 찍어왔고 그걸로 이제 3D 데이터를 만들어내서 한번 테스트를 할 건데, 정말 재밌는 세상. 그리고 이게 공부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 좋은 기술들과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도 너무 웃긴 게,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와, 저런 게 뭐 석상이던 뭐 불상이던 아니면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이런 디테일들, 이거 폴리곤 자체 디테일 다 있잖아요, 그죠? 이거 봐봐, 이런 거 옛날에 이거 다 노멀면 아니면 절대 이 디테일이 안 나오잖아요. 이거 봐, 여기 좀 잔주름 퀄리티도 있어요. 잔주름.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돌, 나무, 여러 가지 요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모든 경우에는 수준이 열려 있다. 그리고 기술도 열려 있고 타이밍도 됐다. 그러므로 멋지게 잘 묶어서 그냥 단순히 비주얼이 아닌 인터랙션한 게임, 그리고 우리 K컬처가 담겨져 있고 우리의 스토리와 우리가 많이 알던 어떤 설정들과 디자인들이 들어가는 그 멋진 것들을 만들어 보고 싶다,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얘기들, 개발하는 과정들을 또 공유할 테니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엄청난 힘 됩니다. 자,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파이팅! 둘!